이라 그래서요. 제가 그 성유 한번 읽어보려고 그래요. 이가림 시인은 저를 그 미철학 제가 공부 좀 하던 박항재형 선생님이 아주 좋아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 돌아가신 날도 기억하고 또 성유를 또 알게 됐어요. 성유는 정말 대단한 시예요. 성유 한번 읽어볼게요. 성유, 이가림. 언제부터 이 잉걸불 같은 그리움이 텅 빈 가슴 속에 이글거리기 시작했을까? 지난 여름 내내 앓던 몸살, 더 이상 견딜 수 없구나. 영혼의 가마솥에 들끓던 사랑의 힘, 캄캄한 골방 안에 가둘 수 없구나. 나 혼자 부둥켜 안고 뒹굴고 또 뒹굴어도 이제 알알이 쏟아 놓아야 하리. 무한히 새파란 심연의 하늘이 두려워 나는 땅을 향해 고개 숙인다. 온몸을 휩싸고 도는 이 어지러운 충만 이기지 못해 나 스스로 껍질을 부순다. 아, 사랑하는 이여, 지구가 쪼개지는 소리보다 더 아프게 내가 깨트리는 이 호보석의 슬픔을 그대들에 받아주소서. 어떻게 이런 시를 쓸 수 있을까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이 시를 보고서요. 정지 먹어서요. 안전하게 가려고 트롯으로 갈 거예요. 좋아하는 트롯 있으면 신청하셔도 돼요. 아, 비나리요? 비나리 안 좋아하는 사람 없겠죠? 그러면 이따 시간 봐서 틀어드릴게요. 비나리요. 네, 발자국, 먼데키즈의 발자국 한번 들을게요. 내 몸 두 걸음에도 마지막 발걸음을
어련이에요. 이병율님의 오늘은 좀 약간 시가 좀 시다운 시라 그럴까요? 어딘가를 향하는 내 눈을 믿지 마오. 흘기는 눈이더라도 마음 아파 마오. 나는 앞을 보지 못함으로 뒤를 볼 수도 없으니 당신도 전생엔 그러하였으므로 내 눈은 폭포만 보나니 믿고 의지하는 것이 소리이긴 하나 손끝으로 글자를 알기는 하나 점이어서 비참하다는 것 묵지 않은 채로 꿰맨 것이 마음이려니 잘못 열어 믿게 눕는 것이 마음이려니 눈 감아도 보이고 눈을 감지 않아도 보이는 것은 한번 보았기 때문 심장에 담았기 때문 눈에 서리가 내려도 사라지지 않으며 송곳으로 찔러도 보이지 않는 것은 볼 걸 다 보아 눈물 어디다 묻었다는 것. 이게 제가 지금 이게 포인트가 0.9포인트예요. 안 보여요. 억지로 읽고 있어요. 지독히 전생을 사랑한 이들이 다음 생에 앞을 못 본다 믿으니 그렇게라도 영혼을 씻어야 다음 생은 괜찮아진다 믿으니 많이 오해함으로써 아름다우니 딱하다 안타깝다 마오. 한식경쯤이라도 눈을 뜨고 봐야 삶은 그저 진할 뿐. 그저 나는 나대로 살터이니 이러겠죠. 당신은 당신대로 잘 살길. 내 눈이 허락하는 반경 내에 여는 단지 그뿐. 아, 제가 이거 한번 읽긴 읽었는데 아, 시를 망쳤네요. 그러면 노래를 바꿔주고요. 노래는 준비 없는 이별로 갈게요. 다음 노래는 은초야, 안전하게 그냥 트롯으로 가기로 했다. 언니 계정 두 개나 지금 정지 먹어서 모험을 할 수 없단다. 이제 더 이상 지난 시간 내 곁에서 뭐 먹으려고. 언니가 오늘 엄청 많이 일을 했잖니. 안녕. 당신을 만나게 돼. 아, 그만해야 할 텐데. 너라는 그대라도 변하게 보내줘야 할 텐데. 감사할게. 아, 그대 보낼
이 가림. 언제부터 이 인걸불 같은 그리움이 텅 빈 가슴 속에 이글거리기 시작했을까? 지난 여름 내내 앓던 몸살, 더 이상 견딜 수 없구나. 영혼의 가마솥에 들끓던 사랑의 힘, 캄캄한 골방 안에 가둘 수 없구나. 나 혼자 부둥켜 안고 뒹굴고 또 뒹굴어도 자꾸만 익어가는 이 어둠을 이제 알알이 쏟아 놓아야 하리. 무한히 새파란 심연의 하늘이 두려워 나는 땅을 향해 고개 숙인다. 온몸을 휩싸고 도는 어지러운 충만 이기지 못해 나 스스로 껍질을 부순다. 아, 사랑하는 이여, 지구가 쪼개지는 소리보다 더 아프게 내가 깨트리는 이 홍보석의 슬픔을 그대들에 받아주소서. 조야, 너무 멋있지 않냐? 난 진짜 아, 나연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트롯 가려 그래요. 아, 채윤아 미래 갈게요. 오늘이 아마 이가리님 가신 지 2주기 되는 날일 거예요. 제 그 미처라 가르쳐 주시던 박항재영 선생님이 이가림 이 시인 엄청 좋아하셨어요. 그래갖고 돌아가신 날 저도 알았었거든요. 그 벌써 2년이 됐나봐요. 2주기가 됐나봐요. 세월이 너무 빨리 가네요. 라연님, 저 오늘 일, 오늘도 일 엄청 많이 했어요. 비가 조금밖에 안 왔어요. 아, 세인님 오셨다. 두 번째 읽는 거였어요. 일단 술 한잔 해요. 가고 그 다음에 비나리 신청할게요. 희찬님, 백만송이 장미를요. 원어로는 들을 수 없어요. 그런데 심수봉 목소리를 들으면요 굉장히 처지고 아주 노래도 길어서 내가 몇 번 틀어봤는데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백만송이 장미는 되도록이면 제가 안 틀으려고 그래요. 비나리 틀어드릴게요. 따끈따끈 국물에 소주 한잔 어때요? 시간 없다면 내 시
날 더 이상 견딜 수 없구나. 영혼의 가마솥에 들끓던 사랑의 힘, 캄캄한 골방 안에 가둘 수 없구나. 내 가슴에 안겨 그대의 가슴에 쓰러져 제목이다. 사랑하기 싫어서 미치겠어. 나 다 외웠어요 이제. 그 다음에 미달이 갈게요. 그 나연님도 하나 신청하세요. 나연님은 뭐 틀어드릴까? 나연님은 내가 와인글라스 틀어드릴게요. 이 노래 다음에요. 와인글라스에다가 어떤 와인 말 어떤 와인 마시고 싶으세요? 나 스스로 껍질을 부순다. 예기치 못했던 운명의 그 시간. 오늘 성류 다 외우는 거예요. 제가 계속 읽을 거예요. 드러난 내 상처로 새싸매졌네. 나만을 사랑하면 안 될까요? 맘만 달아올라.
그대의 뜰에 받아주소서. 이가리님의 성이었었어요. 사랑하기에도 와인그라스요. 레드와인을 레드와인을 7분만 채웠습니다. 저도 들어봤어요. 근데 화연우 목소리는 지금 이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다음에 틀어드릴게요. 제가 그 좀 힘센 노래 듣고 싶을 때 그때 틀어드릴게요. 여정 신청해 놓았어요. 찾아보고 또 찾아 또 나를 그리해 눈물
우리 선생님이 좋아하셨던 무정 브루스 한번 틀고 그 다음 여정으로 갈게요. 이가림 선생님 돌아가셨을 때 우리 스승님이 이 노래 부르셨어요. 술 드시면서요. 견딜 수 없구나. 영혼의 가마솥에 들끓던 사랑의 힘, 캄캄한 골방 안에 가둘 수 없구나. 다음에는 나연님이 신청한 여정 갈게요. 최진희 노래는요, 리듬이 굉장히 경쾌해요.
쏟아지는 빗소리. 아니 부채 한 번 더 출연해야 되는데 부채 어디로 갔냐? 대전 브루스를 틀겠습니다. 아니지, 대전 브루스는 선생님 생각하는 거 아니지. 아, 이거 잘못, 선정 잘못됐어. 다시 갈게요. 가수가 틀려요. 언제부터 이 인걸불 같은 그리움이 평빈 가슴 속에 이글거리기 시작했을까? 언제부터였을까요?
언제부터였는지 나연님이 얘기해 보세요. 은초가 얘기해 볼래? 그리고 이 마지막에 온 아, 사랑하는 이여, 지구가 쪼개지는 소리보다 더 아프게 내가 깨트리는 이 홍보석의 슬픔을 그대의 뜰에 받아주소서. 그럼 다음 노래는 꼬마 인형 갑니다. 견딜 수가 없구나. 영혼의 가마솥에 들끓던 사랑의 힘, 캄캄한 골방 안에 가둘 수 없구나. 나 혼자 부둥켜 안고 뒹굴고 또 뒹굴어도 자꾸만 익어가는 어둠을 이제 알알이 쏟아놓아야 하리. 무한히 새파란 심연의 하늘이 두려워 나는 땅을 향해 고개 숙인다. 온몸을 휩싸고 도는 어지러운 충만 이기지 못해 나 스스로 껍질을 부순다. 밤이 지나고 새벽
몰라요. 지금 우리 엄청 끈적하게 가고 있거든요. 잘 생각해서 선곡하세요. 분위기 깨지 마세요. 내가 너무 했나? 내가 미래 틀었는지 안 틀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김수희까지 갈게요. 아, 제가 너무한 것 같아요. 너무합니다. 한번 들을게요. 희찬님, 희찬님을 위해서 너무합니다. 들을게요. 그리고요, 너무합니다 다음에 괜찮아요 틀어드릴게요. 괜찮아요는 우리 친구가 가사 쓰고 남편이 부른 노래예요. 잘 들어보세요. 아주 좋아요 노래. 아, 제가 그 감기 끝이라서 코맹맹이가 더 됐어요. 완전 코맹맹이네요. 마지막 한마디 그만. 아, 나 갑자기 괜찮아요 푼 그 우리 친구 시인 남편 이름 잊어버렸네. 사랑 무슨 승이었지? 갑자기 생각, 아, 이창희. 아, 어게인, 어게인 나 좋아해. 우리 어게인도 한번 듣자. 아니지만, 이건 아직 끈적하다 못해. 아주 완전히 다 그냥 젖었네. 떠날 땐 마 스페이스 어게인이 괜찮았었어. 내가 한번 틀어봤었어. 떠나가세요 날 홀리지 말아요. 너무합니다. 당신이 너무합니다. 아, 이거 왜 이렇게 칙칙하냐 노래가. 이병률. 어딘가를 향하는 내 눈을 믿지 마오. 흘기는 눈이더라도 마음 아파 마오. 나는 앞을 보지 못함으로 뒤를 볼 수도 없으니 당신도 전생엔 그러하였으므로 내 눈은 목표만 보나니 믿고 의지하는 것이 소리이긴 하나 손끝으로 글자를 알기는 하나 점이어서 비참하다는 것 묵지 않은 잣 차로 깨 아 이거 뭐야 묵지 않은 채로 깨맨 것이 마음이려니 잘못 얼어 밉게 눕는 것이 마음이려니 묵지 않은 채로 깨맨 것이 마음이려니 잘못 얼어 밉게 눕는 것이 마음이려니 잘못 얼어 밉게 눕는 것이 마음이려니 묵지 않은 채로 깨맨 것이
마음이려니 눈 감아도 보이고 눈을 감지 않아도 보이는 것은 한 번 보았기 때문, 심장에 담았기 때문, 눈에 서리가 내려도 사라지지 않으며 송곳으로 찔러도 보이지 않는 것은 볼 걸 다 보아 눈을 어디다 묻었다는 것. 지독히 전생을 사랑한 이들이 다음 생에 앞을 못 본다 믿으니 그렇게라도 영혼을 씻어야 다음 생은 괜찮아진다 믿으니 많이 오해함으로써 아름다우니 딱하다 안타깝다 마오. 한식경쯤이라도 눈을 뜨고 봐야 삶은 그저 지날 뿐. 그저 나는 나대로 살터 당신은 당신대로 잘 살기를. 내 눈이 허락하는 반경 내에서 여는 단지 그뿐. 절연이에요, 이병룡. 포스팅했어요. 제가 너무 포인트를 작게 해놔서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치? 아 진짜 끝판이다 끝판. 너무함의 끝판이야. 아우 상큼한 거 하나 가야지. 어기 회의님. 아, 우리 상큼한 거 하나 갑니다. 이
벤처야, 언니 차에 우리 그 아버지 차에서 그 테이프 들어갈 수 있단다. 그래갖고 그 테이프에 이 노래가 들어있어. 그래서 언니가 이 노래를 매일 듣는단다. 노래가 참 좋아. 근데 이렇게 세 곡 가고 끝낼게요. 11시도 벌써 넘었네요. 졌는데 꼭 졌는데 그 다음에 괜찮아요. 이창희의 가사는 제 친구 강재현이 썼어요. 노래 좋아요. 잘들 들어보세요. 내가 가진 슬픔을
채색되고 있어요. 그 그때 그 제목이 뭐였었지? 미래 아니었었나? 김동욱이가 부른 노래 그거 미련한 사랑 그거 한번 들어가봐요. 오늘 들어야 되겠다. 이기의 남자였었구나.
말을까요? 저는 엔딩곡은 발자국으로 할 거예요. 그 대신 일어나 사랑을 듣고 발자국 갈게요. 그리고 끝낼게요. 이마를 하도 안 여버릇해서 이마가 나오면 이상해. 자꾸 가려야 돼. 이마를 내놔야지 남편이 출세한대. 출세를 시킬 사람도 없으니까 그냥 가려. 아들이 출세할까요? 이마를 내놓고 다녀야 되겠어요. 아, 이마 내놓으면 더 여운 같아. 어떡해. 그 다음에 미련한 사랑 갈게요. 아, 그러나? 그럼 어떻게 이 말 내놔야 되겠어요? 지금이라도? 아들이 둘씩이나 있으니까. 우리 아들들은 그렇게 별 출세를 바라지 않아요. 자, 자기 세계에 또 빠져 살기 때문에. 저도 원치 않고요. 내 시를 잘 읽지를 못했었단다. 시 내가 시에 너무 막 시가 막 인걸불 이렇게 하면 막 내 여기 막 불이 붙는 것 같았었어. 근데 지금 내가 냉담해졌다 이상하게. 시에 냉담해졌어 성류에. 성류시만 읽을 날에면 막 몸에 불이 붙는 것 같았었어. 근데 내가 안 그래. 식었어.
그대는 이어 지구가 쪼개지는 소리보다 더 아프게 내가 깨트리는 이 홍보석의 슬픔을 그대의 뜰에 받아주소서. 나 이런 고백 받고 싶어. 이런 고백을 받고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 있을까?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엔딩곡 갑니다. 아, 발자국으로 하겠습니다. 엔딩곡은 우리 오늘 너무 젖어서 발자국이 떨어질지 모르겠네요. 흐느적거리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그랬는데요. 제가 요즘 아주 일을 너무너무 많이 하고 있답니다. 손가락이 막 구부러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집에 가서 쉬어야지 돼요. 제가 이 머리가요 오늘도 땀에 두 번은 젖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여기서 마칠 거예요.
그래도 재밌었었죠? 저도 좋았어요. 이 목소리가 이제 안 나오려고 그러네요. 은초야 굿나잇. 세인님 감사해요. 나연님 고마워요. 안녕. 굿나잇. 안 꺼진다.